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좋은 종목, 잘 달릴 수 있는 종목 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최근에 반도체 섹터 그리고 시장 전체가 급하게 약간은 거칠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어떤 지수가 하락 반전으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지표 상으로 전혀 그런 수치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시장이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된다면은 가장 대표적인 삼성전자도 역시 현재 가격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는데요. 2분기 실적의 일부 일회성 요인이 반영이 됐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3분기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에까지도 이런 이익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면서 계속해서 이익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이익 성장률이 점차 회복되는 구간의 초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향후 2, 3년까지는 충분하게 주가 역시 꾸준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 이익 성장의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그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 가격이 2분기에 이어서 7월 달에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삼성전자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현재 동사의 주가 8만 원 초반대의 가격은 PBR 1배 수준의 가격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가격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를 하셔도 가격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8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잡고 눈높이 목표 가격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현재가 매수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주가는 기술적으로도 60일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진행이 되더라도 그 버텀 바닥은 하방 경직성은 79,000원 구간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에 오히려 누림이 더 높은 가격권이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공략해 보겠습니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